갑작스럽게. 정답은 노년기에 워밍업 없이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하는 행위. 자, 준비해. 갑자기 때린다. 저 준비가 안 됐어요. 갑자기. 아! 아니, 이거 아니고 없어요. 500원가요? 어르신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다 넘어지거나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요. 네. 아, 진짜요. 그 아까 동전을 줍다가 예, 꼬링뼈인가 원쪽을 이제 넘어지셨어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은 이제 금방 회복이 되는데 어르신들은 그것이 이제 다치면은 그것이 계속해서 염증으로 발생이 되고 전체적으로 몸의 그 모든 기능이 다 약해진 상태에서 넘어지셨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틀리면 30대만. 아, 진짜 이거 이거 맞는 거 같아요. 어르신. 정확해요. 진짜요? 어르신 그러니까 큰일 나요, 어르신. 네? 어르신, 잘못 생각하지 마시고요. 심장마비였는데. 들어봐. 이제 어르신. 위기 탈출 넘버원. 정답은 바로 넘어지면서 엉덩이 뼈가 부러진 걸 그냥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교통사고보다도 많은 1위가 낙상, 즉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노인들에게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걸까요? 노인은 기본적으로 시력,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균형감각과 근력, 유연성이 떨어져 잘 넘어지곤 하는데 장시간 누워있다 일어날 때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뇌 혈액이 아래로 한꺼번에 쏠리는 현상인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해 어지러움을 느껴 실신하듯 넘어지기도 하고 다수의 노인들이 복용하는 혈압 강화제나 감기약 등을 먹은 상태에서도 어지러움을 느껴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노인들은 걸을 때 발을 높이 들지 않기 때문에 카펫 끝이나 바닥에 전기줄, 장난감 등에도 걸려 넘어질 수 있고 특히 늘 물기가 있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똑바로 선 자세에서 세게 넘어지는 게 아닌 단순한 엉덩방아처럼 비교적 약한 충격에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뼈가 부러질 수 있다는 사실. 그 이유는 바로 뼈의 노화로 인해 골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맞췄죠? 자, 그렇지만 아무리 뼈가 부러진다고 해도 생명까지 잃게 되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노인들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다 뒤로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가장 심하게 다치는 부위가 상체와 다리를 이어주는 고관절입니다. 그런데 한 논문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고관절이 부러진 65세 이상의 환자 중 1년 이내 사망률은 최고 36%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그럼 엉덩방아를 찢는 게 어느 정도의 충격인지 알아보기 위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직접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안전장비를 갖춰 입은 실험에는 온몸 곳곳의 관절 부위에 여러 개의 센서를 붙이는데 이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해 뼈의 정확한 동작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닥에 있는 이 힘판은 넘어졌을 때 충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 이제 실험에는 노인이란 가정하에 살짝 엉덩방아를 찧어보겠습니다. 넘어지세요. 엉덩이가 힘판에 먼저 닿으면 넘어졌는데 저 정도는... 와, 저렇게 보여요? 이때 엉덩이가 받은 충격량을 측정해보니 2280N, 즉 체중 60kg의 실험맨이 자기 몸무게의 무려 4배 정도 되는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 골밀도가 낮은 노인의 경우라면 엉덩방아로 인한 이 정도의 충격만으로도 고관절은 충분히 부러질 수 있다는 사실. 고관절은 상체와 다리를 이어주는 뼈로서 서서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며 몸무게의 상당 부분을 지탱해주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몸의 다른 부분보다 더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이 뼈가 부러지면 걷지 못해 누워있게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누워있으면 피부에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져 욕창이나 배혈증이 발생하고 음식 섭취를 못하고 전신 쇠약으로 이어져 신장이나 폐, 심장 등 장기의 기능 이상이 일어나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특히 엉덩방아 중에서도 수직 방향에 강한 엉덩방아의 경우
척추 골절로 이어지는데 척추 골절이란 깡통 찌그러지듯 척추뼈가 부러지며 압박받는 것으로 다른 뼈까지 같이 골절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만성요통과 심폐기능 이상 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고관절 골절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병원에 가더라도 회복이 어렵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노인 환자의 대부분은 멍이 든 정도로만 가볍게 여기거나 아파도 자녀들에게 미안해 숨기고 덜어는 다른 통증과 혼동에 병원 치료가 늦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증상이 생겼을 때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진단과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고관절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최근 3년간 4만 8천여 명에 달할 정도. 즉 수많은 어르신들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사고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넘어짐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의 잠자리는 이불보다는 일어설 때 중심을 잡기 좋은 침대가 나은데 그래요? 기립성 저혈압을 막기 위해서는 자리에 1분 이상 앉아있다가 발목을 꼬고 몸을 주물러 혈액순환을 원활히 한 뒤 천천히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므로 바닥에 전선 및 전화선 등을 잘 정리하고 바닥에 카펫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 바닥에 고정시키며 화장실이나 욕실 바닥에도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는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거나 없을 시엔 신발 바닥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이고 특히 추운 겨울엔 움직임이 둔화되는 데다 바닥까지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걷는 속도와 보폭을 평소보다 10에서 20% 정도 줄이며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로 몸의 균형을 잡으면 더 안전합니다. 한없이 약한 노인들의 몸, 조그마한 관심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삶과 춤을 결정짓는 순간의 선택.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대수롭지 않은 것도 늘 눈여겨 관찰하는 도일이. 오늘도 주변을 살피느라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요. 무슨 일인지 동네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때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도인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그 이번 사건 관련해서 그 기억나는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저기 범인 좀 꼭 잡아주세요. 그래야죠. 수고하세요. 아무래도 도일이네 동네에 안 좋은 사고가 터진 모양인데. 아줌마 무슨 일이에요? 어 도일이구나. 아이고 어젯밤에 우리 동네에서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가 났었다는구나. 젊은 커플이 치였는데 남자는 죽고 여자는 많이 다쳐서 병원에 있나 봐. 예? 어쩌다 그랬는데요? 아이고 또 우리 꼬마 탐정님이 호기심이 발동한 모양이네. 그러게 병원에 실려간 그 여자 말로는 어젯밤에 남자친구랑 여길 지나가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오길래 분명히 제대로 피했는데도 그렇게 됐다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인지 원. 아휴, 어제는 특히 날씨도 춥고 그래서 사고를 직접 본 사람을 찾기도 어려운 모양인데. 아휴 참. 아 도일이, 코난 도일이에요. 잠시 후 어젯밤 사고 현장에 직접 와본 도일이.